1라운드 다음 조를 만나보겠습니다. 2조의 키워드는 꿈의 대화입니다. 꿈의 대화? 꿈의 대화. 오, 꿈의 대화, 꿈의 대화, 꿈의 대화. 야, 멋있다. 여기서 노래하면 좋겠다. 어? 거미 선배님? 거미야? 누나! 아, 네,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와, 대단하세요. 와, 이제 나의 기쁨이 되어주어. 아니 80년대 진짜 노래 잘하는 여가수의 대명사였던 거예요. 그렇지. 노래 잘하지. 아, 반갑습니다. 저 누군지 아세요? 정수라. 정수라 선생. 저 알죠? 네. 너무 떨리네요. 뭐 들어올 때 뭐 헤어 색깔부터 틀리고 뭐 피어싱 많이 한 거 보니까 예사롭지 않았어요. 굉장히 이게 딱 느낌이 아, 걸크러쉬 같은 느낌도 들고. 팬분들이 다 여자분이시긴 해요. 아, 저도 지금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순간. 감사합니다. 일단 노래는 못 들어봤지만 일단 외적으로는 굉장히 호감 가는 우리 분인 것 같아서. 이 오디션 지원하게 된 계기가 뭔지. 어렸을 때부터 가수 준비를 꽤 오랫동안 했었어요. 한 18살 때부터. 연습생 기간도 꽤 길었고 데뷔를 하고 별로 안 지나가지고 코로나 이제 터지면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없어가지고 포기를 했었죠. 어떻게 노래를요? 좀 그 꿈을 좀 뒤로 하게 되고 이것저것 많이 했었죠. 그냥 뭐 일반 뭐 서빙 알바도 해보고 뭐 액세서리 가게 다른 그냥 일반 팬시 전문점 뭐 그런 데서도 해보고 알바는 이것저것 많이 했었어요. 그냥 아르바이트 이런 거 할 때는 이 시간에 내가 해야 할 다른 일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가끔 문득문득 들곤 했죠. 노래도 좀 하고 싶어지고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